1985년 청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됐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종합하면서 뭔가 좀 알게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의 조회수를 높이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런 제목을 넣으면은 이게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열, 대반전, 충격, 미친, 초토화. 예를 들어서 오늘 3040 모임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유튜브로 낸다면은 이렇게 제목을 쓰는 거죠. 김혁 목사 미친 설교에 3040 초토화. 우리 전도사님의 대반전 찬양인도의 아기 엄마들 오열.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공대 출신인지라 과학 채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래도 꾸준히 챙겨봤던 그 지식보관소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봤는데 뭐 빅뱅의 과정에서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드디어 알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라면서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는 거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낸 이상 신은 필요 없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막 구독자들의 댓글이 달리는데 속이 시원하다느니 무신론이 드디어 이겼다느니 이제 개독교 목사가 뭐라고 하느니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린 거죠.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달렸길래 제가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유튜버 댓글에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남이 연구한 거 소개하다가 그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신은 없다 딱 결론 내린 게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신을 제거하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스탈린이 들어왔고요. 모택동이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서 1억 이상의 사람이 죽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데 정말이지 그 인류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너 정신 나갔냐? 더위 먹었냐? 이 근본도 없는 놈아. 그렇게 쓰고 싶었으나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썼어요. 그 끄트머리에 한 문장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고 기독교인이지만 지식보관소의 컨텐츠를 즐겨보며 과학의 신비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과학을 좋아하고 연구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잘 어울리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죠. 서로 필요한 존재고 우리는 분명히 통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주전자에 막 물을 펄펄펄펄 끓이고 있어요. 이게 왜 끓는 걸까요? 여기 공대 출신 손 들어보세요. 공대 출신 물이 왜 끓어요? 제가 대답할게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것이 주전자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서 결국 물 분자가 증기가 되고 그러면서 끓는 거다. 맞죠? 근데 누군가 저에게 왜 이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컵라면 먹고 싶어서요. 여러분 누가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대답한 게 맞아요? 저처럼 인문학적으로 대답하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과학과 신앙은 통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0대, 40대 나이가 되면 나의 삶과 내가 여지껏 쌓아왔던 지식과 또 내 신앙의 통합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뭐 대학교 가기 위해서 이쪽에만 올인을 해요.
때로는 직장 잡기 위해서 여기에만 올인을 해요. 때로는 연애하려고, 결혼하려고 그쪽에만 올인을 하죠.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하지만 이제 30대, 40대에 들어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통합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싸움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선택을 하죠. 좌 혹은 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좌 아니면 우, 요쪽만 선택을 하니까 중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가난 혹은 부요함,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 신앙 혹은 직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 경제나 과학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버리고, 오직 신앙만 얘기하는 것,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신앙만 얘기하는 것,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의 통합 혹은 통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3040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가능한 일이에요. 혹시 여기 여러분 영화 듄 보셨어요? 1편 보신 분? 아, 손 들으세요. 1편, 2편도 보신 분? 결국엔 본 분이 봤네, 그죠? 이 영화 듄에 저도 두 개를 다 봤는데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안전한 길만을 바라보는 눈은 영원히 감겨있다. 안전한 길만을 바라보는 눈은 영원히 감겨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데만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3040 시절이 됐다면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색을 시작해야 되고, 독서를 시작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되고요. 진짜 이때부터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신앙의 사람들 만나셔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특별히 함께 믿음을 가진 3040 시절, 같이 통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만 취한다. 결국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통합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심지어 사생활도 따로. 이런 쉬운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삶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은 통합된다, 이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을 제가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 가운데 특히 30대, 40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왔고, 직장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알법한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더 큰 지혜, 용기, 능력, 그리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흩어져 있던 영역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다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신앙이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청장년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서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앞에 계신 분들 혹시 처음 보는 눈 인사라도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제가 그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리도 좀 시큰대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뛰는 걸 좀 줄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한테 그 유튜브에 들어오는 그 찬양은 찬양 메들리가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번 힘껏 달려보렵니다. 괜찮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눈빛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눈빛을 한번 주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곡은 그러면 맛배기로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되셨죠? 좋아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 주를 맺기 원하네. 주는 주는 적산 밑에 맺다 빛나는 새벽별 조으신 하나님 조으신 하나님 참 조으신 나의 하나님 좀 더 큰 목소리 조으신 조으신 하나님 조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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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멘 조으신
맞으시죠? 맞습니다. 제가 아마 간증을 이렇게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저희 그 둘째가 마음인데 마음이가 지금 없잖아요.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섯 살 때 마음이가 그 유치원 가는 옷이 항상 그 치마였어요. 그 당시 여섯 살의 마음이는 유치원 간 옷은 치마여야 맞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옷은 이렇게 드레스 느낌이 꼭 나야 된다. 아시죠? 제일 좋아하는 건 망사. 네. 그리고 이렇게 휙 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마가 옆으로 탁 퍼지면서 옆으로 에이짝 탁 돼야지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등원시키는 날이어서 이렇게 드레스 같은 옷을 입었어요. 입고 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딱 물어봤더니 마미가 굉장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아빠 저 정말 예쁘죠? 아빠는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그러더니 그 두 번째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아시죠? 머리가 길든 짧든 귀 뒤로 넘기면서 저를 그 정면으로 보지 않고 꼭 그 옆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약간 옆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뻐서. 그리고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었으면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우리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다 좋다고 잘했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주시면.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할 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오도방정 떠시면 됩니다. 옆 사람들 볼까요? 옆 사람들 보시고 그리고 약간 그 아까 우리 마음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손들을 이렇게 딱 넘기면서 저 오도방정 떨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아시죠? 네, 자 옆 사람 보고 시작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눈 인사라도 이렇게 네 좋습니다. 우리 안에 했던 거는요, 청년 때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했을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때요? 저 이쁘죠?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다른 게 할 게 아니라고요. 자꾸 다 내려놓으세요. 결혼도 잘했고 뭐 아이도 잘 키우고 뭐 그걸로 끝난 거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냥 저희 예배,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어나겠죠, 이러면. 자, 박수! 주님 아시네 주 사랑 하루 맘 잊어버려 주님 하기 원해. 네, 박수 눌렀어요.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정말 그게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기 원해. 지치지 말라고요. 이제 시작이야. 주님을 기뻐하는 일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주셨죠? 박수! 자, 다리도 움직입시다. 부흥이시리라 힘따네. 어떻게요? 부흥이시리라 힘따네. 동족과 동족과 사족 나족 흥족해. 부흥이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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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따네. 마지막 곡이에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자 하는 사람 끝까지 다 할 때까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자,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 반복인데 어려워요. 용기를 내요. 주의 자비가 내려. 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 어떻게?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
앉으셔도 됩니다. 되게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이제는 됐다, 주님의 은혜는 다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서 청년 때 한산학교에 찬양팀들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해봤더니요, 가족들이 생겼고 그리고 아이들도 생기고 그랬죠. 부모님은 조금 더 나이가 드시고 우리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머리도 나고. 근데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난 너만 있으면 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열정적으로 찬양했을 때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지만 지금은 조금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만 잘 가면 좋겠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녁마다 오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오늘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열정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아까 우리 마음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저 어때요? 저 괜찮죠? 라고 하길 원하십니다. 안 괜찮으면 하나님 저 어떡해요? 오늘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부르셔 주실 겁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부른 것이 후회함이 없다. 너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다. 그 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운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믿음을 갖고 같이 합시다.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뜻이 있습니다. 날 부르실 뜻 내 생각
고백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아멘.
말씀 이제 드릴 텐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혹 우리가 그냥 멈춰섰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며 용기 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장령 선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동안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기 위하여 3040 숙과 신혼부부 연합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장년 시기에 세상 일에 전념해야만 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주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청장년 선교의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한사랑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청장년들에게 달려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청장년 선교의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원 각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한사람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사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황성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청장년 선교회를 섬기는 김영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청장년 선교회를 섬기는 이영민 회장님과 임원들의 헌신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이프리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사람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고 싶지만 제가 빠르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에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합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지난번 연합 예배 때 설교문을 반을 이 자리에서 잘라서 설교를 반만 했던 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작 잘라올 걸. 아, 또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뒤에서 하는데 하나님 오늘 설교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저에게 너무나 특별하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꼭 짧게라도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제 다시 뜨겁게 다시 뜨겁게란 주제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어요. 우리 뜨겁게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불 활활 이런 거 그죠? 교회 안에서 뜨겁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막 열정적인 거 막 뛰면서 찬양하고 좀 전에 우리 경험했던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뜨겁다 와 뜨겁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기도 하죠. 뭐 젊은 날에 우리 여름 사역 가서 막 아울치 가서 했던 그런 것들도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뜨겁다라고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단연 이 뜨거움을 대표하는 단어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만큼 이 뜨거움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많은 이미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까처럼 뛰면서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쥐가 날 것 같아요. 하도 뛰어서.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와, 이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봐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근데 뭐지? 성령 충만이 뭘까? 네, 뒤에 이렇게 크게 충만이란 단어를 적으셨어요. 여러분, 충만이란 말 너무나 잘 아시죠? 교회에서 유독 많이 쓰는 말입니다. 충만이란 말,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채울 충 그리고 찰 만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풀었으면 한껏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한껏 가득 찬 상태.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한껏 가득 찬 상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겠죠.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간단하지만 또 애매모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손을 붙잡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쥐어 놓아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간다는 건 뭐죠? 우리가 앞서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분 앞에 끌려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보 뒤에서 혹은 그 뒤에 서서 그분이 가는 것을 같이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옮기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입니다. 왜 첫 번째 시도겠어요? 이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으면 그 외에 다른 나라와 전투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갔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들고 갔죠.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살다가 그 언약궤만 들고 가면 뭐가 될 것처럼 진짜 부적처럼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 그 신상 옆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 언약궤 앞에. 그런데 그냥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목과 양 손목이 다 잘린 채로 몸뚱이만 남은 채로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깜짝 놀라서 급히 회의를 하고 아, 안 되겠다. 이 언약궤 그냥 돌려줘 버리자 라고 결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생각 보면 허무하게 다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언약궤가 바로 도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읍인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궁금해서 언약궤를 만져보고 열어보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또 들려와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인물의 집에 이 언약궤가 가게 됩니다. 그때가 다윗이 막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옮긴 때였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 그런 왕이잖아요. 그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아! 내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내 성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 이유도 참 좋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죠. 자신과 함께했던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싣기 위해 아주 깨끗하고 새것인 수레와 함께 아주 튼튼한 소를 데리고 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궤를 들어서 옮깁니다. 수레에 실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 궤를 실을 때 막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바닥으로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결국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그 언약궤를 딱 잡습니다. 왜 잡았게요? 떨어지지 말라고.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잡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윗이 충격에 빠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윗의 마음은 정말 순전했어요. 진실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싶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어요. 그런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행동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가장 좋은 수레와 가장 튼튼한 소를 준비하고 악기들을 다 준비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윗의 문제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열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한 일이었어요.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연합계로 모시는 것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자신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 9절인데요.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민수기 4장을 보시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언약궤는 반짝거리는 새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들이 레위 족속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끌고 가는 것이다. 들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렇게 메고 가는 그 고핫 자손들조차도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없었어요.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보호기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최선의 모습으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열심만으로 가득했던 다윗은 이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까요? 왜냐면요, 제 안에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 타오르는 불, 아, 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저의 청년 시기를 생각해보면 와, 장난 아니거든요. 못 보셨죠? 저 뒤에서 계속 뛰고 있었어요. 등치 이런데 뛰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 어렸을 때 저 예배 때 영상 찍은 거 보면 옆에 친구 있는데 옆에 친구 어깨에 제 다리가 있었어요. 농담 같으시죠? 싸이월드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 어깨에 제 발이 있어요. 그 정도로 뛰었어요. 열정, 열정, 열정. 정말 저한테 이 뜨거움이라는 단어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성령 충만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성령 충만함 다시 뜨겁게 하겠다 이 말씀할 때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못하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주제 벌써 다시 뜨겁게라고 나갔어요. 어떡해요? 광고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 어떡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잘해보겠다고, 다시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 보겠다고, 아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교훈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는 결과가 오늘 다윗과 같이 처절한 실패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 열심이 되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결과를 맞이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작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우리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그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다시 뜨겁게가 아니라 오히려 차가워지고 얼어붙어 버리겠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열심이나 내 간절함이나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요. 내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뜨겁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손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붙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말고 손을 붙들었지만 내가 막 앞서가고 내가 설치고 내가 땡기고 이런 삶 말고 그분 손 잡고 따라가는 삶,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다시 뜨겁게 되는 길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앞뒤 보지 않고 저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하,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내분을 혹은 남편분을 신앙인으로 만나서 근래 들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도대체 우리 아내는 왜 이럴까? 교회 가면 왜 다른 사람이 될까? 이런 궁금증 생기실 수 있어요. 앞뒤 보지 않고 간절하게 다른박질했던 그 시기가 우리한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 달라졌죠.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계신데 이제는 배우자가 생겼어요. 책임져야 될 것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자녀가 하나 있지만 자녀가 생겨보니 책임질 것들이 또 달라집니다.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른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뜨거움은 이전과 같이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가는 뜨거움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뜨겁게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네. 청년의 시기에 경험했던 지금 지하 본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열정, 그 열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청장년이, 이 한 사람께 3040이 더욱더 주님 앞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고 이 한 사람께의 중요한 허리세대로서 이 교회를 지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숲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청장년 선교회라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연합하며 다시 뜨겁게 주께 부르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뜻, 내 열심, 내 최선이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장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자, 우리 자녀, 우리 자녀가 속한 학교와 학원, 우리 교회와 지역,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 앞에 다시 뜨겁게 서기를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3040 모든 수번들과 신혼부부들, 청장년들 머리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